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경기도와 서울 등에서 시행 중인 개방형 동장제의 인천 도입을 놓고 시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는데요. 개방형 동장제에 대해서 찬성 입장을 내고 있는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 모시고 관련 내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화로 모셨죠? 남궁형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남궁형 의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저 남궁형 의원님. 예. 이 개방형 동장제. 이게 지금 알 듯 모를 듯한 용어라. 이게 지금 뭘 개방을 한다라는 건데 동장? 이게 뭡니까? 개방형 동장제라는 게요? 예. 복지부 동안 행정이 조금 더 시민이 원하는 유쾌한 변화를 한번 좀 만들어보자는 건데요. 기존의 공무원만 하던 동장을 좀 능력 있고 전문성 있는 일반인도 시범적으로 개방형 동장으로 선발을 해보자 이런 겁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예. 전국의 기초단체가 한 226개 정도 있거든요. 예. 그 밑으로 운명동이 한 3,473개 정도 있습니다. 예. 그 행정복지센터 같은 곳을 보셨을 건데요. 그런 곳에서 시민에게 최일선으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주민센터 등에서 근무하는 분이 기관장이 동장입니다. 그분이 한 5급 사무관 정도 되는데 예, 예. 이분을 공무원만 아니라 기존의 민간 임용자도 뽑아서 주민 의견과 그 지역에 필요한 전문성을 좀 접목해서 시범 운영해보자는 취지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동장님을 저 민간에 계신 분을 뽑자 이런 제도예요? 예, 공무원 지원자도 뽑고 민간 임용자도 뽑아보자. 예, 이런 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이 인천의 이 개방형 동장제 도입을 놓고 지금 그 시 안팎에서 찬반 의견이 좀 첨예하게 나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일단 그 개방형 동장제를 도입을 했을 때 그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것도 좀 짚어주시죠. 예, 그것도 좀 설명을 드리면요. 예. 현재 찬성의 목소리, 반대 목소리가 교차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예. 찬성하는 시민 입장에선 적극 행정을 행정 서비스의 향상을 기대하고 있는 분들이 찬성을 하고 또 우려하는 분들 중에서는 이제 공무원분들이 동장 자리가 좀 줄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들이 있거든요. 하지만 이제 현재 전국의 기초 지자체들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조금씩 개방형 동장제를 시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광역 지자체인 충청남도에서도 개방형 동장을 지금 시범 운영을 위해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청 등에서도 성격은 조금 다르지만 교장 공모제를 통해 평교사가 교장으로 취임해서 혁신학교를 주도하며 변화를 이끄는 사례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인천시가 원도심의 한 곳, 면단위의 한 곳, 신도시의 한 곳, 한 세 곳 정도를 개방형 동장제 시범을 한번 고민해볼 시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조금 더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아, 상관없습니다. 계속 좀 오래오래 하세요. 오래오래. 예, 고맙습니다. 예, 예. 근데 우리 인천시가 민선 7기 시정 목표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시민과 함께하는 시정입니다. 그 일환으로 주민 참여 예산을 한 400억 규모에서 인천시는 2022년까지 한 500억까지 확대할 목표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예. 이런 시기 때 고민해야 하는 것이 저는 개방형 동장제 시범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시민들이 최일선에서 만나는 곳이 주민센터 같은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곳에서 주민이 체감하고 행정 서비스를 잘해주면 시민들은 굉장히 좋은데 그런 의미로 본다면 우리 동네의 동장이 그냥 발령받아서 와서 근무하는 거하고 우리 동네가 고민하고 있는 교육 문제, 뭐 고령화 문제, 뭐 환경 문제 같은 거를 지역 현안 과제 해결을 위해서 계획하고 좀 전문성이 있고 또 소신과 정견 발표 등을 한 준비된 동장이 와서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시민 입장에서는 아마 행정이 진짜 바뀐다, 움직인다 이런 장점이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지금 그 동장님들이 물론 뭐 다들 잘해 주시고 계시지만은 주민센터 동사무소죠? 그 안에 들어갔을 때 좀 뭔가 좀 이렇게 좀 딱딱하고 그런 분위기였다면은 좀 다른 분위기로 좀 만들어 보자. 뭐 그런 취지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에는 예. 지금 그 개방형 동장제를 도입해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이 현재 수원시하고요. 또 서울시 강남구, 금천구, 또 광주시 광산구, 울산시 울주군,
또 전남 순천시 뭐 여러 지역에서 지금 도입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많이는 있지만 뭐 예, 예, 예. 퍼센트로 보면은 뭐 0.3%도 안 되고 있는 현재고요. 지금 중요한 건 인천은 현재 아직 그런 준비가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준비를 그래서 해보자라는 겁니다. 예, 좀 이야기가 좀 오가는 지금 상황인데 아까 공무원 분들이 반대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예. 예. 예, 우리 의원님께서 다라고 할 수는 없고요. 일부에서. 일부에서. 근데 그 일부의 반대 내용 중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아니 그 동주민센터까지 민간 영역이 자리를 잡으면 행정이 제대로 돌아가겠냐? 예? 이런 그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내는 공무원분들도 있다 이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이제 공무원 5급 사무관이 되면 이제 동장으로 나가는데요. 네. 기존에 그런 공무제를 통하면은 공무원 조직 내가 사실 체계적으로 돼 있는데 실제로 사실은 이제 그 순천시의 신규로 면장님이라고 네. 아마 이제 민간인 최초로 이제 면장을 하신 분인데 한 1년 반 만에 사직을 했습니다. 왜요? 이분이 성과도 많고 또 적지 않은 실적을 남기셨지만 네. 또 이제 공무원 사회하고의 또 이제 그 관계성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 그런 부분을 좀 단점을 좀 보완해 나가야 할 부분들은 분명히 있고요.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지자체들이 자치분권적으로 나아가는 지금 시대적 흐름이기 때문에 예. 그거를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한번 공론을 통해 뭐 토론회를 통해 한번 인천시도 한번 좀 봐야 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우리 주민들, 우리 시민들 입장에서는 동사무소도 더 이렇게 활기차고 더 시민들을 위해서 서비스도 더 많이 개선되고 지금도 뭐 좋은 곳들도 있지만은 더 좋아지면 좋죠. 일단은 그 시간 관계상 마지막으로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남 의원님. 우선은 그 개방형 동장제는 네. 좀 시대적 흐름이고 인천시도 이제 10개 시군구에서 이제 공모 절차를 통해서 이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우려보다 기우보다 이제 행정이 유쾌하게 변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기존의 공무원분들도 지금 뭐 인센티브 제도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장기 교육으로 배려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보직 활용 방안 등을 같이 고민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지자체들은 좀 적극 행정을 했을 경우에 뭐 재정 지원은 물론이고 이런 현실적인 고민을 함께 풀어본다면 인천시 행정이 더 유쾌하게 변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시민분들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게 서로가 함께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지금까지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